개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내가 나 같은 작은 사람이 말한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수긍하게만 되는 것 같고. 진짜 그런 댓글이 많잖아요.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영상,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영상을 올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사실 딱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국민청원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단순 뉴스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참으로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청원이라고 생각해서 청원에 국민청원 썼어요. 글을 썼는데 글 쓰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친구들한테 막 뿌리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그 인원이 한 50명? 근데 그 100명이 넘어야 사람들한테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가벼운 근황 좀 묻고 싶어요. 1학년 잘 마치고 영화 촬영하려고 열심히 다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만이 돌파가 됐잖아요. 네네. 교육감님이 직접 나오셨거든요. 확실하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그때는 정말 안심이 됐어요. 학생들끼리는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알려지고 공론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긴 시간 동안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투쟁해 나갔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전단지를 뿌리면서 알렸고 아니면 그걸 뭐 SNS에 올린다거나 누가 죄인인가를 통해서 제가 했던 일은 좀 돛을 다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 근데 이게 저희 학교가 조금 유명하기도 했고 진짜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해요, 사실. 저희도 해봤는데 완전 패했어요. 완패했어요, 완패. 저희도 그 어린이집 극단식비 인상해달라면서 이걸 청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3만 명 모였나? 이 정도면은 일도 한번 터진다. 우리 딴에는 아이들 먹는 게 하루에 1,750원이고 완전 부실할 수밖에 없고 완전 차별인데 이렇게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아 그때 한결 좀 느꼈어요, 사실. 그때 급식비 인상하셨잖아요. 네. 막 보건복지부 장관 큰 행사하는데 앞에 가서 그냥 막 이런 거 막 피켓팅 하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언론으로는 막 칼럼 같은 거 써서 이게 문제 있다 하고 기자회견도 수차례에서 한 네 번 했나? 뭐 국회 앞에서도 하고 광화문에서도 하고 그게 좀 이제 좀 노출되고 보도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내긴 했는데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들 목소리를 확 모으는 거는 저희도 항상 숙제예요, 숙제. 저는 제일 먼저 일단 SNS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편이고요. 저는 개인 SNS를 이용하고 개인 계정에 글을 올려도 점점 친구들이 좀 대화하기 피곤해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혹시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 아고라를 만들어 본 사람 입장으로서 아, 모르는 분 많겠네요. 다양한 오피니언들이라고 하죠.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장문의 글을 올리는 그런 공론장 같은 곳이었죠. 지금은 길게 쓰지 않고 페이스북에 한두 글만 적어도 공감이 일어나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사회가 훨씬 더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전하게 혹은 서로 신뢰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기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것이 어떤 나 혼자만의 굉장히 튀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낙인 찍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죠. 기본 동료 집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공론장이 유효하다라고 할 때에는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혹은 달라도 아 여기까지는 다른데 저기까지는 같네. 어떤 내 의견 표현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중에 이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특히 SNS상에서는 한번 실수하면은 되게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있고 조심스러워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놓치게 되는 기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지인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또는 나하고 비슷하게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하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시작점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걸 그때그때 공유하고 또 틀린 게 있으면은 바로 정정을 하고 그리고
네,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도 사실 뭐 SNS에 뭘 올리거나 그런 스타일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이제 공인신문고였고 비공개로 그냥 내 이야기만 잘 전달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 딱히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국민신문고 답변에서는 뭐 차후에 이런 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이 오기도 했고, 또 한 번은 국회에 계신 보좌관 한 분께서 만나보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서, 그래도 쓸모없다는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나의 제안을 국민청원부터 서울시 무슨 부처 다 올리세요. 네. 노하우죠.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이 꼭 답변을 준다고 마련되어 있는 정책 창구가 있어요. 거기다가 계속 내용을 올리고 편지도 보내고, 거기 온라인을 태그를 걸어가지고 저희 계정에서 게시글 올릴 때 계속 답변해달라고 요청을 끊임없이 계속 하니까 실제로 답변이 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플랫폼들이 아고라처럼 돼야 되고 국민청원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플랫폼에서 뭔가 핫한 것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이슈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해주는 곳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청원이 답변 중심의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시민이 제안을 해서 토론장을 열고 나누고 또 정책 실행까지 이어지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결정하는 방식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간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 지형 자체가, 또는 공론장의 구조도 그렇고요. 과거에 왜 지상파 3사 뉴스가 주요한 매체였을 시기에는 뭐 SBS 뉴스 한번 보고 KBS 한번 보고 MBC 한번 보면 대충 주장이 걸리는, 정보 수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였던 거죠. 그러나 5천만 개의 의견이 세계를 집약될 수는 없었죠. 표현의 민주성이라든지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은 훨씬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몇 가지 주장군으로 합의가 되고 상호 침투 기능을 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우리는 점점 연결되고 있을까, 단절되고 있을까? 와, 되게 어려워지네요. 저는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안전하게 발언하고 서로 더 신뢰하고 또 그렇게 모인 것들이 의미 있는 결론과 의미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가이드와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할 생각인데요. 저희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IT 산업 자체가 이 영역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여요.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더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는 느껴요. 내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독백이 아니잖아요. 의견을 나누고 공감해줄 사람들,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조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